네, 여러분,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종료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득표율 52.93%로 과반 득표율을 달성해서 제1차 투표에서 당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종료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득표율 52.93%로 50%를 넘긴 과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결선 투표 없이 오늘부터 국민의힘을 이끄는 당 대표는 김기현 후보, 김기현 당선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김기현 후보가 제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서 당선된 것을 그 의미를 평가를 하라면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본인의 역량도 물론 당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당선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힘 당원들 83만 명은 한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평가해주고, 앞으로 4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렀다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 투표율 55.1%, 익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투표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관심을 뜨겁게 끌어올리는 갈등과 잡음과 분열과 뭐, 내부 총질과 이런 온통 네거티브 전략적 그런 차원에서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신문지상 방송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투표율이 5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 그 투표율에 반영됐다고 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해찬 후보가 55.16%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송 활동, 그리고 토론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적인 그 지명도가 가장 높은 후보였는데, 이번에 55.16%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8명 중에는 4명이 당선이 됐는데, 우선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김재원 후보, 투표율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17.55%. 두 번째, 김병민 후보 16.10%. 그 다음에 조수진 후보 13.18%. 태영호 후보 13.11%. 이렇게 4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이네 사람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최고위원까지도 모두 친윤계 후보들, 윤석열 정부의 그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그 호흡을 함께 해온 후보들이 전부 당선이 됐고, 이준석계로 분류됐던 김용태, 그다음에 허은하 두 의원이 이번에 낙마 함에 따라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 역시 친윤 지도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할것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을 할수 있는 친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국민의힘에 누가 친윤이고 누가 비윤이겠습니까?
모두 다 친윤이어야 그게 합당한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해온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란의 장본인이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분류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친윤 지도체제로 확실하게 구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진행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당원들 1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당이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동할 것인가 후유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김기현 후보가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넉넉한 과반 52.93%로 당선됨에 따라서 당 화합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결국은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이 관건이었습니다. 2차 투표,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 김기현 후보가 비록 1등을 하더라도 2등을 한 후보와 그 득표율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당내 분열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당대표 득표율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23.37%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선인과의 표차가 19%포인트입니다. 19%포인트. 이것은 오차 범위를 말할 필요도 없지 압도적인 표차로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2배 이상이 되는 표차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이는 29%포인트 차이입니다. 다시 고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29.5%포인트 간단하게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30%포인트 차이로 30%포인트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세 후보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득표율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됐다. 따라서 당 화합이냐 갈등과 분열이냐 이 갈림길에서 김기현 후보, 1등 후보의 득표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 했던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선 1주년,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해서 오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선거는 자기 반대당과 함께 치르는 축제라면은 전당대회는 자기 식구들끼리 동지들끼리 치르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꽃은 더 흥겹고 더 왁자지껄하고 더 어깨동무가 나오는 그런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9분가량 축사를 했습니다. 10분 가까운 축사를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축사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인사말이 시작이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전 뜨거운 선거운동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그 존재 이유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 나라로 재건에 일념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를 또 한번 힘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되살려내겠다. 이것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말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강력한 행동과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 3대 개혁, 추진, 노동 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부분도 강조를 했고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동맹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9분간에 걸친 축사 중에서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와서 충격적으로 닿았던 그 한마디는 싸움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득권과의 전쟁에 있어서 절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당원과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중에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국민만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불참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불명예스럽게 당을 떠났기 때문에 차마 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불참한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할 때 그 입장곡으로 음악으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뮤지컬에 쓰였던 그 곡이 흘러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곡을 추천한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갈 것으로 보인다. 이 레미제라블의 그 입장곡이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당대회는 낮 12시 반부터 입장이 시작됐고 오후 3시부터 본 행사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기현 당선인 당선 인사 말씀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당 대표에 오른 김기현 후보, 김기현 당선인 당원들께 존경을 표하고 자기 인생에서 여러 선거를 치러봤지만 오늘처럼 떨리고 벅찬 마음 졸인 선거는 처음이었다. 일편 당심으로 당원들을 모시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구두를 벗고 무대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함께 경합을 했던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새 후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국민의힘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 압승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오직 하나의 목표다. 첫째도 민생이요, 둘째도 민생이요, 세 번째도 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다. 야당은 다른 그 무엇으로 당을 이끌는지 모르지만 여당은 오로지 실력이다. 이라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각오가 돼 있다. 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 뉴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율 52.93%로 2차 결선 투표 필요 없이 당당하게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을 열렬한 박수와 함께 평가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